교회 지도부에게 그 행정명령을 속히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민개혁을 즉각 서두르라는 걸 촉구하는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마 이 민주학교 이 건물에서 오늘이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참 그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지금 요즘에 다 보도가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추수감사절 전에는 좀 큰 윤곽에서의 행정명령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12월 중순쯤에 그 예산안이 이제 12월 11일 날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행정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한 내년 1월부터 4월 달 동안에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4월 이후부터는 내년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행정명령 관련돼서 우리 서류미 기자분들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그 MPI라고 Migration Policy Institute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2009년도 자료를 보면은 미주에 한국 출생 이민자분들 중에서 서류미 비자분들의 인구가 한 20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만 명의 우리 한인 서류미 비자 중에서 그 2012년부터 시행된 다카 15세 이상 30세 미만 그 대상의 인구분들을 생각했을 때 한 6만여 명의 한인분들이 그 다카로 그 임시적으로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제외한 인구를 했을 때 한 13만 명의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한인 서류미 비자 분들이 만약에 요번에 그 행정명령 내용 중에서 다카 부모님들 그리고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이 삭제되고 또 30세 이하만 다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나이 조항도 없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한 13만 명 이상의 한인 성인 서류미 비자 분들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뭐 보도에 다 나갔는데 지금 상원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해리 위, 뭐 딕 덜빈, 척 슈멀 6명의 그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행정명령 할 때 우리 다카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욕타임즈라든가 팍스뉴스에서 얘기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다카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이 행정명령에 포함시킬지 안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의 지금 그 기정사실화 되는 걸로 이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은 서류미 비자 부모님들 중에서 미국에서 5년이라든가 10년 이상 사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한 대략적인 수를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다카 부모님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 500에서 550만 명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는 그런 그 다카 부모님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하이텍 전문 직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런 비자를 많이 더 발행한다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런 가족 이민 비자는 왜 안 하냐? 하이텍 비자도 하면서 가족 이민 비자도 많이 확대해서 매일같이 가족과 함께 재결합을 기다리는 우리 많은 이민자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단체의 목소리를 이제 담아서 받으신 그 서한에 저희가 지지하는 단체들, 교회의 이름들을 넣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DC에 있는 이제 백악관, 그 다음에 국토 안보부에 전달을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민주학교 윤희주 사무국장님께서 그럼 LA에서 민주학교에서는 좀 어떻게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를 좀 모을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정 선생님께서는, 미스터 정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행정명령이 지금 필요한가? 그런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서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시안 커뮤니티도 이민개혁 관련된 활동들을 10년 넘게 해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추방위의 혜택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죠. 운전 면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소셜 넘버를 받아서 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뭐 이민 이슈 하면은 사실 라티노 이슈로 많이 인식들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추방 유예를 신청한 학생들의 그 공부 부유를 가지고 저희 한인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그런 이고 이미 이제 드러났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서명 운동도 많이 했고 또 거리 시위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유대인 사무국장이 거의 30일 가까이 금식도 했고 지역에서 뭐 그 이민 개혁을 외치다가 체포도 돼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이제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민법은 이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고 의회에서. 그러면 지금 그 이민법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저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추방의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서명운동을 저희들이 단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아시안 커뮤니티들 내에서 지금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LA에서는 이미 팩스를 통해서 한 550여 단체, 그 다음에 종교 기관들의 팩스들이 나갔습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표지가 이제 팩스로 다 이게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방유예도, 추방유예로 확대하는 행정명령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선거 이전에 여름에 나올 것이다 또 여름에 또 선거 때문에 연기됐고 선거 이후에 이거를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팩스를 받으신 분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민주학교 팩스 번호 323-937-3526으로 팩스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직 팩스를 못 받으셨더라도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로 오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서명을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커뮤니티에서 7명 중에 1명을 한인 기자로 추산되고 있고 큰 인구이고 이분들의 권익을 떠나서 저희 커뮤니티의 권익을 얘기할 수 없는 만큼 이것들이 있는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임시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 또 그거를 비딩돌 삼아서 다음 회기에 이민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힘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 많은 한인 단체 조계 지도자분들께서 이 이민개혁 임시행정명령을 촉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스터 정 선생님께서 왜 이런 행정명령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왜 오바마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게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민족학교에서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일이요. 초강유예 받은 저기 청소년들 다카죠. 다카 재신청 해주고 있고요. 다카 새로 이제 자격이 되는 친구들, 나이가 들어 15세 이상이 돼서 그 친구들 신청 서류를 제가 작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그분들 패밀리를 만나고 있죠. 저기 언다큐멘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 미비 가정들, 부모님들, 당사자들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분들 만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참 처참해요. 생활 자체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희망의 불빛을 드려야 돼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떤 아버님 한 분 전화가 왔는데 참고하세요. 거의 본인 얘기로,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 얘기로 거의 자살도 생각해 봐야 할 입장이 됐다 그러셔요. 이 행정명령에 자기가 포함이 안 되면. 근데 행정명령 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게 가느다란 불빛인데 이게 이제 신문 보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또 제외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시는데 제가 위로는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러는데 이 행정명령 자체가 없으면 그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금 작게나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저희들이 또 계기를 삼아서 저희 한인분들 이민자 1세대, 1.5세대가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나갈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하는 좋은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입니다. 제가 여기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또 느낀 점이요. 이분들이 하도 오랫동안 문지에서만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하셨어요. 이분들에게 조금만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연말이 가까웠고 또 대통령 약속한 시한도 다 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힘을 모아서 작은 힘이지만 모두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아니면 의회에 촉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큰 어떤 사회 변화, 정책 변화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과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되는데 근데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큰 저희들이 진짜 바랬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주 조그만한 좋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드림 학생들을 위해서 거주인 학비를 낸다든지 한 2년 전부터 이제 또 이제 주 학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년 전에는 이제 다카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이제 따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큰 흐름들 속에서의 어떤 작은 성과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저희들이 실현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뭐 몇몇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저희들은 되게 희망적으로 봐요. 뭔가가 발표가 될 건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진짜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웃음이 지어질 것인지 특히 요즘같이 그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미국 사회가 아주 즐겁게 반가웠게 이런 그 행정명령이 발행이 돼서 우리 서류미비자 부모님들도 이제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가족 재결합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도 가족 비자가 좀 더 많아짐으로써 가족 재결합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민 개혁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민자들 한인 커뮤니티는 이민 개혁의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런 주인의 목소리로서 우리가 원하는 행정명령은 이런 거다 하는 목소리가 이 편지 내용에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그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분들 또 공교계 지도자분들이 뜻을 같이 하셔서 이 지지서한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올해 저희가 좋은 행정명령이 발표돼서 커뮤니티와 함께 이렇게 자축하는 뭐 이게 얻어진 게나 저희가 만들어낸 성과니까 그런 날이 빨리 여기를 이제 기대해 주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 선생님 또 유리주 사무장님과 1대1 인터뷰하실 분들은 또 인터뷰할 수 있고요.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을까요? 여기 이 민주학기 건물에서 받는 마지막 질문이죠. 질문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 1대1 인터뷰 거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저 출석 사인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 내용 중에 우리 가족 이민과 관련된 가족 비자를 좀 더 많이 발행하라고 하는 내용과 또 행정명령 내용 중에 우리 다카 서류미비자 학생분들의 부모님들 31살 이상 되시는 서류미비자 분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이 돼서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 서한에 담아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제 단체분들, 교회분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제가 이번 목요일 날 백악관과 이제 국토안보부에 직접 전달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로 가시면 이 서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요. 뭐 개인분들도 사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이 단계적으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국의 불법 체류자, 천일 기자들이 1,150만, 1,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제 행정명령에 포함이 될 것인가가 관심이거든요. 자, 일단 단계별로 봤을 때 어떤 단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서류미 비자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미국에 5년 또는 10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는 그런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텍 그런 그 비자를 좀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내용들은 이제 발표가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국토안보부라든가 이제 백악관 이제 내정 정책 그런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 서류 비자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다카 시민권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어릴 때 미국에 온 그런 학생들 중에서 다카 임시 추방 유예에 해당되는 그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도 행정명령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러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도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라는 행정명령은 좀 더 많은 우리 서류 비자 분들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내용들 그리고 가족 이민 초청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우리 커뮤니티의 단체 교계의 지지를 받는 지지를 담아서 이런 서한을 이제 전달하는 좀 이제 캠페인을 이번 행정명령에는 단순히 이민 서류미 비자 신분이라고 그래서 꼭 궁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범자들도 뭐 중범자들만 이제 체포 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 지금 뭐 그 추방과 관련된 이제 단속 추방 관련해서는 계속 좀 그런 부분들을 중범죄 기록이 없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추방을 이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구체적인 발표네요. 그다음에 한 그 부시 행정부 때부터 지지되었던 이제 시큐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립자분들 중에서 뭐 미국에 몇 년 살았고 가족이 있고 없고 떠나서 중범죄 기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대한 그런 그 집행들이 좀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초청과 관련된 비자가 많이 발행되는 것도 포함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 다카, 이 청소년 다카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시민권자라든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31세 이상 되신 그런 부모님들도 적어도 한 미국에 3년 이상 사신 분들의 그런 부모님들도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구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없어요.